원래는 말 그대로 수행이잖아요, 수행. 그리고, 굳이 뭐, 이렇게 의역을 하고 비유하면, 어떤, 내 마음의 만행? 뭐,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홀로 가도 즐거운 만행인 거죠. 또, 더 많이 주니까 더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뿌듯하다라는 거예요. 어쩌면 혼자 묵묵하게 가는 이 산행길이 더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수렴동 대피소 오니까 우리 지도법 사스님하고 순례객들이 여기 휴식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잘 오르셨네. 예. 알고는 이제 못 오겠어요. 다섯 분 오고 다섯 분 올 때 진짜 한계가 와가지고 안 온다 했는데 이번에 오지 말까 하다가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긴 왔는데 어쨌든 하산은 안 하고 바로 올라가야죠. 불광사 사찰 성지 순례 얼마 만에 오십니까? 저요? 네. 지금 방도 큰 스님 계실 때 두 번 공정함 왔었어요. 그리고 지금 네. 지금 오는 거 세 번째예요. 그러시구나. 네. 느낌이 어떠세요? 너무 좋아졌어요. 네.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리예요. 네. 너무 길이 좋아져가지고 네. 불광사 가족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?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네. 어휴, 거사님 만났습니다. 네. 어떠세요? 힘들지 않으세요? 아주 좋아요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아이고, 좋습니다. 네. 네. 네 힘들어 올라갈게. 예. 명시암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. 아이고 올라오 최고 최고입니다. 최고 최고. 네. 실무 책임자로서 예 지금 1차 휴식지까지 왔는데 뭐 실무 책임자가 아니라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? 아 신도분들 잘 따라주시고 잘 올라오고 있고요. 이제부터 시작인데 긍정함에서 밝은 얼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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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힘드세요? 편안하게 잘 올라왔어요. 어떠세요? 아직까지 괜찮으세요? 오랜만에 단풍 이렇게 보셨는데 좋아요.
순례객을 또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괜찮으시죠? 어때요? 설악산 오십니까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네, 행복합니다. 공중암은 몇 번째 오세요? 처음 와요. 이번에 처음 길. 네, 그래서 설레요. 예. 네. 오르다가 보니까 우리 불광사 순례객 또 만났습니다. 네네. 우리 학업성 지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마음이십니까? 어떠세요? 이렇게 오시니까. 아, 이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좋은 조관님들과 좋은 기회로 학업성 지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. 만큼 저희 아이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걷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공정함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.